차이나 TV 오늘은 돈이 되는 중국 주식 스토리입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하는데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기업 보기 전에 중국 경제 산업 주요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채굴을 뭐 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급락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움직임 속에 중국 정부에 좀 속내가 있다고요? 네, 지난주 후반에 이제 중국 경제 개혁을 이게 이끌고 있는 류허 부총리가 가상 자산,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죠. 거래하고 그리고 응용 서비스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채굴 행위를 이제 차단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 65%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냥 냅두면은 중국은 비트코인 강국인데 이제 스스로 비트코인 마이닝을 이제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숨겨진 속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숨겨진 속내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핫해지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 CBDC라고 하죠. 연장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이제 통화 강국, 기축 통화가 위안화가 못 가니까요. 디지털을 이제 잡으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CBDC는 중국이 가장 먼저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나 뭐 세계 각국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이제 핀테크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알리페이나 뭐 텐센트의 위챗페이나 이렇게 모바일 QR 코드로 기반하는 이제 페이먼트가 아주 발달이 돼 있는데 이제 이 핀테크 기업들의 이런 과도한 성장을 좀 저지를 하고 동시에 이제 중앙은행에 중국 정부의 어떤 통화 발행량이나 또 화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추적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CBDC를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홍바오 현금 보너스란 그 뭐 세뱃돈 같은 홍바오를 통해서 뭐 한 200억 이상을 시민들에게 이제 배포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한 몇만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업체들에서 이런 디지털 위안화를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디지털 위안화의 역외 결제가 이제 확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해외 송금에 있어서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외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꿈꾸는 방향은 중국이 이제 최소한 1대1로 연결된 국가들 향해서는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를 하자. 근데 미국의 이 스위프트망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이 망을 통해서 외화 결제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한 1, 2주 상간에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 정주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는 돈이 되는 중국 주식이니까요. 중국 기업 이야기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김다은 앵커 먼저 잠깐 봐주십시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우시 앱텍인데요. 중국에서는 야오밍 캉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종목 자세하게 하나씩 들여다보죠. 일반적으로 이 약국에 있는 약, 신약이 만들어지고 약국에 공급이 되기까지, 시장에 공급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중에서 신약 회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임상시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기업들,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 기업은 임상시험을 하기까지 자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시 앱텍과 같은 큰 회사에 대행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행 업체가 우시 앱텍인데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전문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 신약 개발이 많아질수록 이 대행업체가 맡는 일도 많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우시 앱텍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우시 앱텍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조 6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8,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찾다가 이런 뉴스를 하나 발견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시 앱텍을 이긴 지는 이미 오래됐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시가총액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5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머크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가총액은 224조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은 13조 5,6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우시 앱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우시 앱텍을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주영 대표님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테크가 있으면 뭐 기술주인 줄 알았는데 뭐 CMO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의료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좀 포인트 좀 더 잡아주세요. 예, 일단은 우시 앱텍은 그 중국 최대 CRO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전임상, 임상, 이 연구를 해야 될 때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한 연구를 임상을 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과정에 이제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또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외부 서드파티, 외부의 아웃소싱을 줘서 그것을 규격화되어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야지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CRO 업체, 이제 연구 위탁 업체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 최대의 CRO 업체는 우시 앱텍입니다. 근데 이 우시 앱텍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신약을 막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신약 개발하는 다수의 중국 업체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분야의 텐센트, 이 분야의 고속도로 같은 업체다.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5년, 10년 꾸준하게 우상향할 회사라고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저는 제 채널에서 강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 추이도 뭐 지난 한 뭐 연초 고점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을 해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 같고요. 매출이 지금 55% 연간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발표를 보시면은 매출이 55% 성장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매출 성장세가 55%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을 반영을 해서 지금 PER, 멀티플, 퍼 배수가 90배가 넘습니다. 매우 비싼 주식이고 따라서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뭐 실적이 없냐, 뭐 실체가 없냐 그게 아니라 중국의 최대 CRO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누리고 있고 과거에 뭐 페이스북이나 텐센트도 고성장기에는 퍼 배수가 거의 100배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꾸로 보면 그 시점에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시 앱텍은 그런 어떤 중국의 바이오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에 인프라를 담당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로 양명, 그러니까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아까 말씀 주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글로벌한 수준의 그리고 중국 최대의 바이오 신약을 위탁 생산해주는 CDMO 회사입니다. 네, 생산을 해주는 회사죠. 그러니까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은 자체적인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화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위탁 생산 측면에서도 우시 앱텍이 계열사인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 그리고 세계적인 중국에 있지만은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이 우시 앱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생산 공장 그리고 연구소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글로벌 캐퍼시티 인 프로그레스라는 이 장표가 있는데요. 살펴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필라델피아 뭐 영국 옥스퍼드 그리고 스위스 그 독일의 뮌힉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 이제 그 생산 그리고 연구 개발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드릴 부분이 사실은 이제
Growing Talent for Sustaining Business Growth라는 이 장표. 모든 장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우시 앱텍 IR 홈페이지에서 지금 추출한 겁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2만 7천 명의 이제 임직원이 있는데 이 임직원 숫자가 계속 이제 헤드카운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가 1,70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석박사급 인재들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시 앱텍은 단순히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에 기반을 둔 또 중국의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를 그대로 이제 수혜를 누리지만 동시에 이제 글로벌하게도 확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CRO 그리고 위탁 생산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되는 중국 주식 오늘은 우시 앱텍이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